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정입니다. 아,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아니죠.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아무튼 겨울이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 근데 겨울에 필요한 거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롱패딩, 핫팩, 전에 바로 장갑. 요게 가장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 장갑이 그냥 일반 장갑이면 들고 나왔을까요? 네,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반 장갑이고요. 여기 왼손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스펙 편집자님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형 자체는 평범한 장갑처럼 생겼는데 이쪽 손목 부분을 보시면 블루투스라고 적혀있고 여기 무슨 스피커 같은 군형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재생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포트 같은 경우 좀 가려있던데 좀 충전하기 힘듭니다. 충전 포트는 여기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딱 고정은 안 돼 있어요. 아쉽지만 일단 저도 안 써봤습니다. 충전을 해왔는데 안 써봤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통화를 하려면 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테스트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사용하는 휴대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폰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서브폰에다가 사용 설명서입니다. 파워 온 Long press the power key for 1에서 5초 이건가? 재생 2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오! 꾹 누르니까 여기 파란 빛이 나왔어요. 어? 빨간 빛도 나와요. 어? 깜빡이에요. 페어링 모드 Long press power button key 6에서 10초 Red and blue light will flash가 페어링 모드래요. 아, 이렇게 되면은 블루투스를 켜고 어? 이건가? BT01이라는 장치가 생겼어요. 오! 연결. 오! 연결이 됐습니다. 배터리 90% 남은, 배터리 남은 잔량도 표기를 해주네요. 오! 연결이 됐어요. 일단은 전화 받는 키가 answer the phone. 페어링 됐으면 just press call button panel to answer the phone. Refuse call. 아, 통화 거부는 3초에서 5초 동안 꾹 누르면 통화 거부가 된다고 하네요. 콜 백도 있네. 오. 배터리 사용 시간은 about 6시간 톡 타임. 대기 시간은 7일.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장갑을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여기 케이블 같은 게 안으로 약간 쑥 들어가는 게 약간 움푹 파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그게 있어요. 손가락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건가? 왜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마이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하! 해보겠습니다. 통화가 왔습니다. 오! 됐어요. 누르니까.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가 스피커인가요? 안 들리는데? 아, 일단 통화 음질 자체는 죽여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승입니다. 잘 들리잖아요? 휴대폰으로 되는 건가? 설마 통화. 아! 아, 여러분 이게 마이크, 이쪽이 마이크예요. 근데 통풍이 여기로 했는데도 엄청 크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지가 않는데? 볼륨을 키워볼게요. 볼륨 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는데? 와, 근데 진짜 잘 들려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정입니다. 마이크 품질 자체는 엄청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스피커가 어디냐는 말이죠. 이거 스피커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크면? 안녕하세요. 안 들리는데? 스피커가 오래 해서 케이블이 뜯어져서 뭐 맛이 갔거나 그런 건가? 안 들려요. Before first use, please press power button key. 연결만 하면 따로 뭐 그거 해줘야 되는 건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 막 내가 해서 이 케이블이 끊어졌나? 일단 내가 이거를 스피커로 해두고 제가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걸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좋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들려. 아무리 봐도 요거, 아무리 봐도 이게 스피커잖아요. 이거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케이블로 해가지고 안으로 해서 이쪽이 이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배터리랑 뭐 마이크랑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안 들려. 뜯어볼까요?
뜯어서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 납땜을 해서 보여줄까요? 어차피 이거 다시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아, 이 고장만 안 났으면 내가 이걸 뜯을 일은 없었을 텐데. 네가 고장난 잘못이야. 아, 좀 아까운데? 나중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일 없어. 저기 칼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가위로 잘라야겠는데? 칼 가지고는 택도 없는 수준의 무슨 방검 장갑이야? 가위 중에서 좀 많이 좋은 가위를 들고 왔습니다. 한 머리 잘리네요. 테이블 안 자르게 조심조심. 이 보시면 안에 재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엄청 싸구려 장갑 같진 않아요. 장갑 자체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냥 쓰고 다니셔도 이 기능을 안 써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장갑에 이제 장착되는 부분하고 손가락이 맞닿는 부분하고는 아예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된 부분에.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모듈이 들어있고요. 모듈은 거의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실로 엮어놨네요. 여기는 마이크가 아니네요. 이게 마이크인 것 같네요. 배터리가 좀 부푼 것 같긴 한데 마이크가 아까 이쪽 말한 부분이 아니고 마이크는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려 있는 부분에 통화를 했을 때는 실제 마이크 부분은 아닌 거고 실제 마이크는 옆쪽인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입니다. 제 마이크 감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옆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수음이 되는 거죠.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 케이블 안 자르게 조심조심. 케이블이 왜 애초에 한 가닥밖에 없지? 두 가닥이어야 될 텐데. 내부에 두 가닥이 들어있나? 내부에 두 가닥이 들어있네. 보시면 이쪽이 스피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 이어폰 안쪽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 이어폰에 쓰는 그냥 그런 저렴한 이어폰이나 미니 스피커에 쓰는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납땜 자체는 끊어지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이 접점 부분이 뭐 두 개가 신호가 지금 겹쳤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한 번 납땜된 이후에 뭔가 끊어진 흔적 같은 건 추가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납땜 자체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냥 고장 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네, 안 들리네요. 그냥 이게 아예 맛이 간 것 같네요. 여튼 지금 모듈 자체만 보신다면 모듈 자체가 뭐 엄청나게 그렇게 뭐 썩 비싸 보이는 그런 게 아니죠. 애초에 뭐 그렇게 비싼 걸 사용할 이유조차도 없고요. 최대한 경량화에 배터리만 오래 가게 설계만 잘 했으면 상관이 없죠. 끊기지 않으면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어폰처럼 여기 꽂고 뭐 마이크 수음부가 멀리 있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나? 아까 어떻게 됐죠? 왼손에 장착을 하면 이렇게 하는 형태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수음 자체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고장 난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뭐 납땜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해도 크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불량 자체가 왔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노화가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장갑 말고 나머지 다른 장갑 같은 거에다가 이식을 해보든지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이식 말고도 그냥 만들려고 해도 이 정도 회로라면은 충분히 그 시중에 있는 것들로 해서 구비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튼 그렇습니다. 들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나왔으면은 제가 통풍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했을 텐데 애초에 이게 안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 보셨듯이 마이크 자체에서 수음되는 음질 자체는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시끄러운 상태 지금 이런 데서 했을 때 그런 거지 시끄러운 상태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마이크가 입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수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은 수음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변 잡은 잡히는 거야 잘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